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으로 하락폭이 조금 큰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이 3,000억 매수, 외국인 2,500억 매도, 연기금 눈치 보기 중.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봤더니 LG화학, 한국항공우주, 솔루엠, 삼성 SDI, 하나시스템, LG이노텍, 하나오션, 한전기술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1283.5원. 그리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3,000억대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이제 증시는 눈치 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연준위원회 매파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와중에 항공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 마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매우 호평이 나오며 오늘 주가가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 철강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AI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수세를 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14% 급등, 그리고 애경 케미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G리플, 기아, 하나솔루션, LG전자, 현대건설, CS윈드를 매수합니다. 빠이요!